농산물은 출하나 수급 조절에 실패하면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런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 농협의 산지 유통 시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기라면 동안동 농협의 APC, 즉 산지 유통 시설에서 사과 경매가 한창입니다. 사과가 집중 출하되는 시기에 맞추는 계절식 공판장으로 운영되면서 재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동시 기라면의 사과 생산량은 1,400헥타르에 2만 8천 톤. 면난이 지역에서 전국 생산량의 8%를 차지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러나 매년 수확기 때마다 홍수 출하와 포진 매매, 속칭 밭대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중간 상인들의 가격 결정에 휘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안동 농협에 출하함으로써 가격도 좋고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산지 유통시설의 공판은 전자식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어 가격 하락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집중 육성되고 있는 산지 유통시설이 농산물 유통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 출하에 대비하여 4,500 상자씩 경매를 통하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판장에 출하되는 50개들이 20kg 한 상자 사과값은 4만 3천 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산지 시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이 더욱 유동적이지만 산지 유통 시설이 가격 안정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